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안창한 선수는 확실히 이승훈 선수보다 가드가 좋기 때문에 캬베치 선수의 중거리 내지 근접에 있어서의 그 썬더너클과 세이스모 기술에 당하지 않을 겁니다. 자, 안창한 선수가 그래서 그렇다고 또 근접에서 붙을 필요는 없어요. 파동권으로 못 오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캬베치 선수는 무지하게 공격적인 선수인데요. 네. 점프 공격보다 지상 공격 위주로 많이 지금 승부를 보고 있는 캬베치 선수인데요. 또 지상 공격 썬더너클 연속 안타가 맞았고요. 이스테이스모 잘 피했어요. 좋잖아요. 스터치 소심. 지금 가드 확실하게 일단 잘 빠져나왔어요. 자, 그렇죠. 파동권. 용권 좋아요. 자, 정환. 네. 롱점프로 다시 자리 바꾸고. 빈틈이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한 방만 잘 노리면 되는데요. 역시나 빈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캬베스. 두 번째 세트의 첫 번째 라운드도 가져갑니다. 이게 안창한 선수마저 이렇게 가드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은 안창한 선수가 가드가 약하다기보다는 캬베치 선수의 공격이 정말로 진짜 절묘하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역가드로 지금 버니킹 맞았고요. 좋아요. 자, 강경균을 다시 뚫고요. 하지만 리버설로 다시 대응을 했고요. 중킥 썬더너클 괴롭죠? 다른 승부수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조금 EX에서 맞았어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정말 이 각종 스킬의 연계가 굉장히 뛰어난 캐벳. 위험해요, 안창환. 자, 가드 데미지. 이거 맞을까요? 안 맞네요. 너무 먼 거리 멸파동 들어가지 않고. 벽에 머리 잡아. 2단 킥. 이거 웬돌이야! 역전! 안창환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아 역전을 시킵니다. 캬베치 선수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줄 알고 접근해서 조금 섣부른 공격을 했는데 안창환 선수 그 빈틈 약간의 럭키요 행운이었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마무리 지는 모습. 지금 이 기세를 가지고 가야죠. 지금 뒤지게 되면 2대0으로 뒤지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승리권 캐치 좋고요. 하지만 다시 리버설로 대응하고 있는 캬베치 선수. 이거 리버설로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벽에 몰렸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한방 역전 있거든요. 다시 캔슬. 캔슬이냐 아니냐. 가드를 지금 굳건해야 될 필요인데 벽에 몰렸을 때 공격의 전환이. 역 가드 조심해야 되는데요. 승려권 막혔네요. 두 번째 라운드를 또 가져갑니다. 이시각기 유효케 2대1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안창호 선수에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캬베치 선수 정말 그 가드란 없다, 나에겐 공격뿐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슬이냐 아니냐. EX세이스모 중간중간에 다른 기술을 던지다 보니까 저런 세이스모를 안창호 선수가 파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수 울트라 컴보. 일단 넣죠. 들어가죠. 만들어 가봅시다. 벽에 몰린 상태에서 여기서 확실하게 좋아요. 벽에서 안창환 다시 상품. 빠져나왔네요 캬베치 선수. 좋아요 계속. 이건 좋아요. 일부러 슈퍼 들어갔고요. 일부러 딜레이 없게끔 슈퍼 좋아요. 썬더너클 차분하게 막을 필요가 있어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넘어가고 화려하네요. 이시각기 유키 이 정도인가요? 캬베치 3대1로 두 번째 세트 마저 가져가네요. 스타게임톤 2009 한일대항전 이충호 선수에 이어서 안창환 선수마저도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선수 두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승리를 가져다 할 선수 될지 안 될지 세 번째 나올 한국 대표 선수는 누구죠? 이윤희 선수가 나오네요. 바나나맨 이윤희 선수. 저희의 기대를 루퍼스로 좀 뭔가 부응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준 해설, 이번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윤희 선수, 캬베치 선수의 중거리 공격을 확실하게 가드를 해야 돼요. 이제 옆에서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 확실하게 가드하면서 근접전일 때 이윤희 선수의 구세제킥, EX 구세제킥을 언제 잘 연결을 시키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윤희...